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명, 하락이 1명인데요.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키다리 스튜디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컴 라이프케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전망하면서 원익 QNC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반등이 유지가 되는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일 반등세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고자 하는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어저께 상당히 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부터 채용 공고 발표,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FOMC 의사록에서는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죠.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예측한 연준 위원들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저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ISM 제조업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채용 공고도 견조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둔화 가능성을 좀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서로 상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미국 증시도 이제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일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약세 전환을 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 역시 좀 완화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역시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자 수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흐름들이 조금씩은 양호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좀 우려감을 좀 덜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유동성이 좀 넘쳐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좀 노려치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과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시장 무난하게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중국 소비주와 컨텐츠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어제 반등에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수급 공백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나라 시장의 뭐 저점대를 좀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증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점 부근 때까지 하락을 하면서 직전 저점을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버텨줘야 되는 자리에서 버텨낸 모습이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 자체가 더 밀리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투심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새벽에도 이제 미국에서 4시쯤에 굉장히 강하게 밀리는 흐름도 일시적으로 나왔었는데 결국 종가 부근에는 다시 반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2% 넘게 올라온 모습은 어쨌든 그간 이슈가 됐었던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었던 많은 이슈들이 이제는 수면 아래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 자체를 잡고서 보자면 어제 자금이 들어왔었던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반도체가 한파에 들어갔다라는 말도 있고 뭐 불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기업들만큼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어쨌든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드론 테마에 대해서 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뭐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겠고 뭐 연내에는 드론 전력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 드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뭐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이긴 하지만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반등한 상황에서 밀리지 않으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시면서 오늘 드론 관련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전날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히다리 스튜디오 여전히 좀 관심권에 좀 넣어놓고 있는데요. 웹툰 플랫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종목은 뭐 2차 판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에는 좀 만화로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웹툰을 활용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IP에 대한 판권 매출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순환매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신다면 단발성 시세들을 노려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3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면서 엔지압 파동을 그려놓고 일목균형표 상의 기준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추세적인 흐름들보다 단발성 시세를 좀 노리시는 전략으로는 조정시 접근 유효하니까 좀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 키다리 스튜디오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저는 오늘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 개인의 안전장비를 제조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뭐 공기호흡기라든지 방독면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국방사업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뭐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를 지금 드론 관련주로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순돌이 드론이라는 뭐 탑업인 출자로 통해 가지고 사업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순돌이 드론이라는 드론 회사가 농업용 드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 농업 쪽에서는. 근데 이 농업 쪽뿐만 아니라 뭐 특수산업용이나 뭐 인명구조에서 이제 군사용까지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드론 관련주를 찾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기업이 뭐 최근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좀 이제 투자처를 찾아보자면 드론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가지고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뭐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